이거 힘들어도 저 열아용운한 합천 이거 저디도 끼소감신 게 절로. 장비를 안 가져오면 못해. 칼이고 톱이고 이런 거. 아, 가져놨는 거. 걔매 다 그거 있어야 하지. 아, 쓰레기를 청소를 해주니까 고맙지. 집에 집 청소하면 깨끗하듯이 우리 해녀들이 삶의 터전인데 그 쓰레기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. 나도 이제 국물 끓였는지 아까 막 노트랑 쏙쏙 끓는데 완전 막 쳤다. 너무 최고다. 오늘 굉장히 고생했다.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흐뭇해요. 저거 눈에 가시였는데 정말 흐뭇합니다. 고생했습니다, 다행인데. 네. 저희가 사실 이제 오늘 뭐 하려고 모였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바닷속의 쓰레기 그 저기 방파제에 보이는 이제 어마무지한 저 어업 쓰레기 이런 거 다 힘 모아서 이제 다 잘 치워보자 하려고 모였어요. 여기에 오늘 행사하고 캠페인하고 여러 가지 준비해서 우리 일 한번 칩시다 해가지고 이제 마사회에서 이제 이렇게 판을 만들어 주셨고 이렇게 여러 단체가 지역 사회, 지역의 기업, 지역의 경찰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그리고 민간인 그 저희 제주올레 같은 시민단체가 모여가지고서 오늘 한마음 한뜻으로 좀 서로 얼굴 보면서 이해해가면서 잘 청소해보자 이런 뜻으로 모였습니다. 물 필요하신 분 물 가져가세요. 잘하셨습니다. 이게 장갑하나요? 이걸로 깨끗하게 수거해주세요. 아, 제가 여기 와서 조금이라도 쓰레기를 주우면서 좀 더 여기 화순이가 더 아름답고 더 바다도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. 열심히 봉사활동에 임해보겠습니다. 화이팅! 저희가 올레길을 걸으면서 이런 쓰레기들을 치우는 거는 늘 일상적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 바닷속의 쓰레기들은 어떻게 할까 그 고민이 많았어요. 그래서 한번 바다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바닷속을 치우고 길을 걷는 사람들은 육지의 그 쓰레기를 치우는 걸 한번 군인, 민간인, 경찰, 어촌계 다 모여서 한번 해보자. 다이버들까지 한번 해보자. 그래서 판을 한번 벌려본 거고요. 이렇게 모여서 치우게 되면은 이제 그 개별적으로 하시던 것들보다 훨씬 더 시너지도 나고 또 다음에 또 해보자 뭐 이러니까 저희가 육지와 바다의 쓰레기들을 다 한꺼번에 치우는 그런 쾌감이 있는 것 같네요. 네. 무게가 나가는 데를 잘라줘서 무게를 가볍게 해야지 가져갈 수 있거든요. 자, 으쌰, 오케이. 시원하죠. 이게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서 고기들이 먹이가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. 자, 그대로 갑시다. 안전하게 민관공이 같이 시행하는 이런 행사에 통해서 다른 개인 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아니면 공공기관이든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계속적으로 이걸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고요. 저희가 이런 캠페인들을 통해서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. 누가 쓰레기를 버렸느냐, 왜 이렇게 쓰레기가 많냐 이게 아니라 그냥 제주도에서는 쓰레기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먼저 죽자. 그게 도민이든 여행객이든 그래야 이 제주도 환경을 지킬 수 있다. 근데 이런 환경 캠페인들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하기를 저희는 원하는 거예요.